매일신문 2024년도 4월 28일자 기사예요. 윤 보고는 마시지 말라더니 영수증 올려라 이재명 조국 고량주의 전여옥 분노라는 기사예요.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찬 자리에서 고급 고량주를 마셨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연태 고량주를 마셨다고 밝힌 가운데 전여옥 전 국회의원을 비판했습니다. 28일 전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연태 고량주는 M식당 같은 곳에서 마시면 만만치 않다. 내로남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보고는 술 마시지 말라고 해놓고 지들은 저렇게 창문이 후원한 시간부터 고량주를 퍼마셨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내로남불 쇼국 맞죠?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쇼국이란 건 조국을 가지고 쇼했다는 것이죠. 쇼국 맞죠? 라며 고량주가 연태 고량주면 오케이? 나 같으면 영수증 착 올리겠구먼. SNS 조철봉 사진을 올리면서 이럴 때 계산서 사진을 못 올리나? 라고 비꼬았습니다. 전역이 본래부터 이런 거친 말로 유명하죠. 이어 이재명 대표가 내내 난 모른다. 민주당 대로 대표식 법카 민주당 대표실 법카 계산했을 것 같은데 100% 보관돼 있다며 카톡으로 받아서 그날 얼마 마시고 얼마 먹었는지 영수증 올려야지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산 가서 대선 진로 딱 좋은 데이에서 사진도 올렸었지 않나 라며 이재명이가 부산 가서 대선 진로 딱 좋은 데이라고 쓴 사진을 올렸나 봐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이재명 대표는 개항에서 삼겹살 먹었다고 해놓고 석쇠 불판에는 한우가 떡 있지 않나 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이고 참 별걸 다 봤네요. 참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말 중요한 건 안 하고 이렇게 인신공격이라 쓰잘데없는 데 많이 관심을 두는 거 이게 문제예요. 여야 막론해서. 그러면서 그동안에 전과와 전적이 있어서 언론사도 기사를 쓴 것에서 눈 가리고 아웅 좀 그만해라 라며 조국 혁신당을 비즈니스 안 탄다. 당 국내선만 해서 국제선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직 꽤 있더라. 이러니 사기치고 거짓말해도 가붕괴라고 국민을 아주 만만히 보는 건가 했는데 가붕괴란 거는 가재 붕어 개구리죠. 가재 붕어 개구리 준말이 가붕괴래요. 설마 위조한 가짜 영수증 올리지 않겠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조국 혁신당 의원들은 국회 회기 중 골프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공항 의전실 이용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등을 금지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기로 했군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리 정치인들이 주요한 정치 문제는 던져두고 참 사생활 인식 공격 등으로 시간을 낭비하는데 여야는 물러나고 참 한심스럽습니다.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모르고 딴짓거리 이렇게 서로 찍고받고 피 흘리고 이러는데 참 국민들이 보기엔 딱해요. 대북 문제나 지금 북한이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지금 상황이. 대북 문제나 외교 문제나 경제 문제나 민생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옥에 보면은 그 지옥에 새창살에 묶여서 유황불에 막 이렇게 저기 고문당하고 있는 사람 다 정치인들이에요. 정치들이 얼마나 정치인들이 악한지 왜 하나님께서 지옥에는 전부 정치인들을 다 새창살에 묶어서 여섯 일곱 가지 막 고문을 하는지 정치인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정치 싸움 개인적인 사생활 이런 거 먹거리 가지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그런 짓 하지 말고 남의당도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정치를 좀 하세요.
대북 문제를 좀 풀어야 되고, 이렇게, 예, 다양한 외교, 이렇게 해서, 많이 우리나라가 그전에 싸워왔던 외교를 계속 진행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오늘 매일신문, 2024년도 4월 28일자 기사로, 윤 보고는 마시지 말라더니 영수증 올려라. 이재명 조국 고량주의 전여 분노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해봤습니다.